시사타파의 심층분석 1월 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심층분석에서 다룰 거는 일본의 아베가 왜 초계기 사태 문제를 노리고 있냐.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심층분석을 하면서 저도 분석 자료들을 뽑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보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는구나. 일본의 아베가 노리고 있는 정치적인 꼼수는 무엇인지 낱낱이 자유한국당 중심의 본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질레오. 오늘 시즌 시사타파 TV 시즌 7의 조질레오 코너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오늘 조혜주 중앙선관위원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추천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다. 정치 편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을 했어요.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을 하면서 사실상 청문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적어도 과거 자료를 너희들 내가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았다. 이 자료를 깐다, 오늘. 우리 선배 기자님들이 나한테 이 자료를 까라고 주셔갖고 오늘 이 자료를 까겠습니다. 니들 과거에 어땠는지 니들 좀 보고 니들 오늘 조져버린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 문제 오늘 행보 그다음에 내일 기자회견 예상 좀 해보고 그다음에 심석희 선수 보도에 언론 쓰레기들의 보도의 문제를 좀 여러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비서관을, 그러니까 제가 비서관들 교체를 할 거라고 그저께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정무비서관, 정태호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관악을 해, 총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갖고, 송인배 비서관뿐만 아니라 비서라인도 교체가 될 것이다라고 그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비서관 교체가 단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무비서관의 복귀왕 전 아산시장이 들어왔죠. 정태호 의원이랑 교체를 한 거예요. 정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 아끼는 분이에요. 그분도. 그래갖고 누구 때문에 떨어졌냐면, 지금 오신환이 있죠? 오신환이가 어떻게 당선됐냐면, 정동영이 때문에 당선됐어요. 그때 아직도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2015년인가 2016년 재보선이 있었어요. 2015년 재보선. 2015년도 재보선이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 시절인데, 그렇게 관악을, 당연히 관악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야성이 강한 지역이었다고, 그래갖고 당연히 관악을 넘겨주면 안 되는데, 그때 방해한 사람이 누구다? 정동영. 느닷없이 정동영이가 국민회의인가 뭔가를 만들어갖고, 관악을에 정동영, 정태호, 오신환. 이렇게 붙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오신환이가 장선을 됐어요. 정동영 3등 했어요. 그때 정동영이가 등장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랑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대표 진선미 뭐 여러 개 많은 그 의원들이 거기 지원 유세 많이 갔거든. 그래갖고 그때 참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한데 민주당이 거기 참 당연히 야성이 강한 관악을 해서 오신환이한테 넘겨주는 건 말이 안 되는 지역이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동영이도 내가 보면 참 대권 후보, 과거 대권 후보답지 않게 행동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 그게 대표적인 게 관악을 출마했어. 내가 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복귀왕 정무비서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충남 아산 출신이고요.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그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고요. 그 이후에 아산시장으로 민선 5기, 6기 아산시장을 지났고요. 이 복귀왕 시장이 충남도지사 6.13 지방선거에서 양승조 의원이랑 충남도지사 경선에서 양승조 의원이 이김으로써 사실 경선 패배를 하고 물러 있었는데 이번에 정무비서관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여현호, 오늘 언론에서 계속 한겨레 그 논설위원 선임 기자 출신이라 전 기자 출신이라 그러면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들어왔다 그래갖고 언론인이 그 청와대에 직행하는 것은 잘못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니들 언론들 양심이 있어야지. 이명박근혜 때 어떤 짓거리 했어? KBS 앵커 민경욱이를 들여다가 쓰고, 어? 누구야 또? 또 여자 또 누구야? MBN 진행하는 애. 어? 김혜영인가? 걔. 니들이 할 때는 총하고, 어? 무슨, 언제부터 니들 언론인 출신이 청와대에 가는 거를 뭐 금기시했어? 어? 김주하 말고 또 있잖아. 김은혜. 어? 김은혜.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대변인 했더니 또 누구야? 김진인가? 그 여자 한명 있잖아, 또. 단발머리 여자애. 뭐, 별 지랄들을 다 하더니, 어? 이제 와서, 어? 한겨레 뭐 왔다고, 응? 어? 그 다음에 양현미 문화비서관, 뭐, 그 다음에 김혜경 해외 언론비서관, 신지연 이뷰속 비서관, 그 다음에 유송화 춘추관장, 이거는 춘추관장이라는, 여러분들, 청와대 춘추관은요, 기자실을 담당하는데요. 기자실 담당이 바뀌었네요. 저랑 그전에 춘추관장이랑 사이가 좀안 좋았어요. 네, 솔직히. 그때 춘추관장이 누구였죠? 아, 이름을 까먹었네. 예, 네, 잠깐. 춘추관장이랑 좀 제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 신청을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바뀌어서 청와대 출입기자로 한번 신청을 해봐야 되겠네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권혁기, 예, 제가 권혁기랑 사이가 좀안 좋았었어요. 옛날에 한번 그 권혁기 씨가 옛날에 문재인 캠프에 있을 때 저랑 전화로 한번 좀 말을 좀 이상하게 하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좀 한번 들이받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다음에 그다 떠났고요. 그다음에 그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은 어디로 출마할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 고향인 양산. 네, 송인배 비서관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아끼는 복심이거든요. 그래서 21대 총선에 경남 양산, 그다음에 남용원 전 문화비서관은 서울 경기권, 권혁기, 아까 얘기했던 춘추관장은 아마 서울 용산 정도에 출마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비서관들 다 바뀌었죠. 한마디로 다 21대 총선에 출마할 비서관들도 다 나갔고, 그다음에 그뭐 임종석 실장이나 참모급들도 다 나갔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장관급들이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교통정리를 잘했냐면요, 여러분들 도종환 장관 참 좋아하시잖아요. 도종환 장관이 여러분들 누구 지역구를 물려받은 거예요? 처음에 도종환 장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셨어요. 비례대표로 입성했다가, 지금 현재의 노영민 의원 지역구, 청주 지역구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도종환 장관이 현재 만약에 내년에 또 출마를 해야 되는데, 노영민 주중대사가 저렇게 남아있으면 당연히 예, 나오고 싶겠죠. 그래서 교통정리를 좀 잘한 것 같아요. 노영민 주중대사 지금 비서실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이고, 도종환 장관이 내각에서 빠져나가면서 청주 지역구 관리를 물려받았던 제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통정리가 좀된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제가 매머드급 행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가슴 뛰는 한 해가, 그쵸?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진짜 많은 성과를 내야 돼요, 민주당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도 이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어렵다는 소리가 입에서 쏙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 당연히 평화가 곧 경제죠. 예, 진짜 이제 눈에 띄도록 막 남북이 철도가 연결되고 중소기업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아무리 기레기들이 여러분들 경제 망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어떤 일이 여러분들 발생하냐면, 국민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조선업이
세계 1위를 탈환하면서 지방 상권이 여러분들 조선업이 죽으면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게 물론 울산과 저기 뭐 마산 뭐 경남 이쪽 지방이 어떤 그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타격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게 부산이에요, 부산. 왜냐면 여기서 돈을 버신 그러니까 좀 울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나라 GDP보다 굉장히 GNP보다 굉장히 그 국민 1인당 소득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이분들이 소비를 어디서 하냐면 부산에서 해요. 근데 이분 조선업이 죽으면 부산 경기가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 경기는 조선업이 활발하게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470조의 매머드급 예산이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풀린다고 얘기했죠. 올해 풀리면 여기에 이제 대기업들도 여러분들 이제 남북 경협이 시작되고 하면 기업들은 이윤 창출이 가장 목표인데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지네가 알아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곧 평화, 북한 리스크만 없애면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지지받고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로 깔 수도 없고 경제로도 깔수 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잡는 순간 안보와 경제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생일날 방중을 했고 그 방중의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어때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벌어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2월 초 정도에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 예상해 봅니다. 제가 만약에 탁현민이면, 저는 탁현민 행정관이 3.1절 100주년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로 답방이 온 국민의 축복 속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3.1절 행사에 와야 돼요. 내가 탁현민이라면 북한에다가 대한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역사적인 거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전에는 하나였단 말이야. 임시정부라는 것은 남과 북이 갈릴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그쵸? 임시정부 100주년 3.1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는 것은 남과 북이 같이 손을 잡고 정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다 그러면 이만큼 대단한 이벤트가 어딨어. 그쵸? 나도 머리가 좋아. 그치? 예? 안 나갔으면 좋겠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김정은 답방에 명분이 있고, 어떻게 하면 김정은 답방이 가장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감동을 줄수 있냐? 3.1절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순간, 민족의 하나임을 다시 전 세계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남과 북이 동시에 남한에서 3.1절 행사를 같이 하면 정말 감동이 두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곧이어서 김정은의 답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지금 청와대에서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참모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3.1절로 마치십시오. 제가 구체적인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제가 비선이잖아요. 제가 비선이니까 제 계획을 비선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용호 송금주 의원의 입당을 유보했습니다. 입당 유보는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도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굳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말릴 수는 없지만 명분이 없다. 왜 명분이 없냐?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의석이 148석이다. 그치? 148석이다라고 해갖고 얘네 둘이가 들어온 원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눈물을 머금고 받는 것도 현명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맞는 거죠. 그러나 지금 131석이나 133석이나 원내 과반을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송금주 이용호를 받을 경우에는 개혁입법연대에 금이 갈수 있고 민평당의 아쉬운 그 20석에 가까운 민평당 의석을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적폐연대를 할수 있는 계기를 줄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송금주 이용호가 들어오는 것은 명분도 없고 민주당 안하에서 호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당협위원장 싸움을 할 거란 말이에요. 현재 현역 의원이 송금주거랑 이용호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호남권에 자기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지난 20대 총선에서 떨어졌던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당협위원장들이 쟤네가 들어와갖고 그뭐 경선을 하자고 하던가 아니면 지역구를 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당내 여러분들이 그 불란 싸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분들은 받지 않는 게 맞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 송금주라는 애가 어떤 짓을 했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송금주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 수석 대변인이었어요. 당시 송금주는 안철수 캠프의 수석 대변으로 활동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욕한 새끼야. 응? 양심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양심이. 어? 아무리 국민의당이 말아먹고 안철수는 독일로 튀었고 그래도 이제 와서 총선이 다가오니까 대선 후보 안철수 밀든 놈이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 위안답시고 민주당 기어들어와갖고 배지 달라고? 안 돼, 그러면. 정치는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송금주.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괜히 어설픈 두석 얻으려다가 민주당 안에서의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확장성? 얘네 안 들어온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호남에서 확장성이 없다? 전혀 안 그래. 그래, 쓸데없는 소리 알고 늘 얘기하잖아. 민주당은 쓸데없는 외연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은 선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더불어민주당이 저 자유한국당과 저 적폐 세력들과의 다른 점은 뭐야? 자유한국당과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협치의 정치를 하겠다? 야, 국적이 다른데 무슨 협치를 해? 대한민국 대 일본이 어떻게 정치에서 협치를 할 수가 있나? 어? 저 토착 외구당과 연대하는 새끼들은 국적이 다른 애들과는 정치를 협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괴멸시켜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선명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21대 총선에서 대승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저 국적이 다른 자유한국당과 저 국적이 다른 자유한국당을 추종하는 바른미래당과 저런 야당이라는 가면을 쓰고 적폐 연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 시민들과 민주 세력들이 지금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지, 대한민국의 저 뿌리 깊은 관료 조직들도 전부 저 기득권 세력들과 수구 세력들과 한패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적이기 때문에 김태우나 신재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이나 이런 새끼 같이 정치를 했다 그러면 감히 국정원이나 검찰이 두려워서라도 이런 짓거리를 하질 못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민주적이니까 개나 소나 지금 날뛰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은 저런 국적이 다른 토착 외구당들과 협치를 위해서 정치를 할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의를 세울 때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저런 정말로 괴멸돼야 될 인간들과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정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세울 때 21대에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선명성이 있는 거예요. 증오, 전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바로 선명성이에요. 그들과 다르다는 거.
역시 문재인 정권은 다르다. 어? 한간에서는 이래요. 문재인 정권이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운전은 우회전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까요. 응? 모든 언론이 왜 문재인 정부를 까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바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까는 거예요. 왜? 지네들이 여태까지 70년 동안 기득권들을 쌓아 올렸는데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나타나고 자기네들의 그 쌓아 올린 기득권을 타파하려고 그러니까 개혁하고 파괴하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니까 지키려고 저항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기네들아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부정부패로 쌓아놨던 자기네들의 권력을 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이에요.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부정부패에 의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되는 적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적폐들을 껴안고 무슨 개혁을 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문재인 정부를 외면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우리가 지난 정권을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소득의 양극화가 왜 벌어졌는지, 왜 대한민국에는 비정규직이 많고 왜 위험의 외주화가 실시됐는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언론들이 가장 기레기냐? 최저임금에 혜택받는 많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기레기들이 기사를 쓰지 않아요. 그쵸? 왜 기레기들이 나쁜 새끼냐? 최저임금이 올라갔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최저임금 올라가고 혜택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영업자. 늘 대한민국의 기레기들은 사용자 측에서 최저임금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최저임금으로 수십만 수백만의 많은 청년과 노동자들의 혜택을 입고 그들의 삶이 올라가고 그들의 임금이 늘어난다는 기사를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약자의 편에서 기사를 쓰지 않아요. 늘 대한민국이 그랬듯이 그들은 약자들은 일개 노동자고 그들은 개 돼지 취급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바로 삼성이라는 그 돈이 권력이고 그 돈이 권력을 넘어서는 한마디로 정치 권력이 자본 권력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도 조중동의 공격을 받고 경제 말아먹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이런 거를 겪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은 조금 더 분발해서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엄단을 한다고 하고 내년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윤도한 그렇게 기자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윤도한 국정홍보수석을 임명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는 저런 기레기들과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정책 홍보를 대국민 홍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손혜원 의원같이 여러분들 홍보 잘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나서서 저런 가짜뉴스 허위정보에 대응을 할 때 민주당도 앞으로는 자유한국당과 싸울 게 아니라 국민에게 대국민 홍보전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 더욱더 자유한국당과 다른 선명성을 자기네들만 열심히 하고 좋은 정책하면 뭐합니까? 저런 가짜뉴스 한번 확 돌면 문재인 정부에서 쌀값이 올라간 이유가 뭐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동안 쌀값이 20년 동안 오르지 않으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많은 농민들을 위해서 축곡 수매가를 올려준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쌀값이 올린 게 북한에다가 쌀을 퍼줬다고 하는 거예요. 약자와 서민을 위한 좋은 정책들,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했던 것들 우리만 알아요. 아무리 잘한 것도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얼마든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국민 홍보전에 이번에 올해 2019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의원 배지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지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따로 놀고 민주당이 따로 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 그래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하나가 돼야 된다. 당과 청와대는 당청은 하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 작전 세력들이라는 새끼들이 민주당을 입으로 욕하면서 문재인을 위한다는 거는 모순이다. 수십 번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선명성을 가지고 막아야 된다. 예. 네, 오늘 또 저는요 요즘 가만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아프리카 TV 이거 다운이에요? 아프리카 TV 이거 채팅 한번 쳐보세요. 뭐 접속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참 잘하고 있습니다. 난 나경원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좀 인격 모독이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판사가 됐을까?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아요. 예, 주옥 같아요. 그래갖고 야 진짜 나경원 잘한다. 그냥 그런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가짜 뉴스 엄단, 가짜 뉴스 만드는 곳은 청와대다. 청와대의 전쟁 선포에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도대체 나경원이 얘기하는 국민은 누굽니까? 그냥 태극기 부대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십시오. 도대체 나경원이 얘기하는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 일본 국민을 뭐 들여다가 같이 싸우겠다고 하는 건지, 올해 자유대 행사는 안 가시는지, 예, 그런 걸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정개특위 자문위에서 여러분들 의원 정수 360명을 제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건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국회가요, 연동형 비례대표들이 중요하고 의원 정수 확대 저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300명의 그 국회 예산 갖고 의원을 늘리던가 말던가 저는 상관은 안 합니다. 저는 의원이 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감은 없어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현재 갖고 있는 기득권이나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냐? 딴 특권은 갖고 있어도 좋습니다. 진짜 어떤 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가 숫자가 늘어나면 어떤 식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네 마음대로 또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대됐다 그래갖고 비례대표 받으려고 당대표 눈치 보고 뭐또 이렇게 줄쫙 서는 이런 정치? 더 구태여해질 수 있어요. 저는 비례대표를 어떤 식으로 뽑을 것이냐.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 뭐냐. 국회의원들이 가장 이번에 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국민 소환제를 넣지 않는 선거 개혁은 필요 없다. 국민 소환제를 넣지 않는 선거 개혁은 반대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무조건 우리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 그거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든가 하고 국민 소환제를 넣을 수 있는 선거 개혁을 이뤄야만 반드시 우리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의 모습을 볼수 있다. 왜 그러냐? 국민 소환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현주 같은 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국민 소환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현주 같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광명시의 이현주를 민주당을 보고 뽑았던 광명시 의원들은요, 이거는 국민을 배신한 거예요, 이현주는. 민주당을 위해서 싸워달라 그러면서 광명시 주민들이 이현주에게 투표했는데 민주당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은 유권자를 배신한 거예요. 이거는 사기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유권자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이다이아님 고맙고요. 예. 안 그래요? 분명히 유권자는 민주당에게 표를 줬고, 저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표를 줬는데, 이현주라는 애는 자유한국당에게 얼씬거리고 있고, 민주당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국민 소환제가 있다면 이현주가 이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 지역구 의원들이 이현주 소환해갖고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가 가장 오만불성하고 대한민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청와대보다 더큰 힘을 갖고 있는 바로 가장 적폐들이 모여있는 게 바로 저 국회예요. 저 국회는요. 4년에 한 번씩 시장 바닥 돌아다니고 인사하고 지랄하고요. 그 이후에는요. 국회의원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끌어내릴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은 탄핵이라도 하면서 국민들이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뭘로 끌어내려요? 4년에 뽑히고 나면 4년 동안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요.
왜? 이번에 저런 시의원 같은 문제들 있죠? 박종철이. 저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 줄 아세요? 지방 권력을, TK 지역에 지방 권력에 교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경북의 시의원들의 구성을 보면요. 9명 중에 7명이 자유한국당이에요. 그 2명은 누구예요? 무소속이에요. 공천 받지 못했고, 나머지는 그냥 무소속으로 나간 애들이에요. 그 중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시의원들 한두 명만 끼어 있어도 저런 짓거리 못해요. 안 그래요? 지네끼리 다 헤쳐먹으니까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나 국회의원 수 물리는 거 찬성해요. 하지만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에 앞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본인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가 국민소환제, 두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동형 비례대표의 비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나는 전희경, 이현주 이런 애들 절대 보기 싫어요. 이런 애들이 비례대표 순번 올라갔고 국민들이 혐오스러운데 또 자유한국당에서 배지를 달고 국회에서 나 이런 애들, 내가 저런 애들 보려고 국민들이 세금 내진 않아요. 두 번째, 대한민국 비례 손질해야 돼요. 오늘 제가 무슨 입 터졌어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비례대표를 관례예요. 이거 비례대표라는 제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에서 왜 썼어요? 정치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이나 전문가들을 국회에 진입시켜서 보다 좋은 국민들에게 법을 만들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만든 거예요. 선거 치르지 않고 들어와서 국회의원 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비례대표라는 것은 젊은 층이 돈도 없고 자기 지지 기반도 없는 참신한 젊은이들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비례대표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각 지식인들, 학자들,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 집단들을 국회에서 꼭 필요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만든 게 비례대표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관행상, 이건 관행이에요. 비례대표를 연성 못한다는 게 없어요. 관행상 비례대표 제도로는 우리나라가 비례대표를 받고 들어오면 여야 할 것 없이 그 다음에는 누구나 다 지역구로 내몰려요. 그 사람들이 과연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구로 나가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을까요? 없어요. 굉장히 희박합니다. 저는요, 비례대표를 진짜로 실현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국회의 나쁜 관행을 계속 이어져 간다 그러면 4년마다 100명씩 계속 비례대표 바꾸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참신하고 좋은 정치인들 계속 보려고 그러면요, 각 정당에서 이런 나쁜 관행, 비례는 또 못 준다, 이런 거 없애야 돼요. 잘하는 사람 비례대표 또 줄 수 있는 제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래요? 굉장히 선거 정치적인 면은 굉장히 부족하지만 어떤 입법사항이나 국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비례대표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 상태의 국회는요, 4년마다 100명씩의 비례대표를 돌아가면서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청년과 학자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요, 또 왜 비례대표 못 줍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국회가 이런 많은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나 숫자 늘리기에 올인하지 말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국민들이 가장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답지 않고 내가 낸 세금을 저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한 명만 있어도 그들은 자기네들의 10년치 월급도 다 예산에서 쓸데없는 예산 세는 것도 막아내고 그러면요, 그만큼 자기 목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례대표를 어떤 식으로 줄 세워서 뽑을 것이냐, 비례대표 순번을 어떻게 국회에서 선발하도록 각 정당이 할 것이냐, 두 번째, 정말 전문성 있고 청년 비례대표, 보세요. 청년 비례대표 한번 나왔다가 4년 하고 그 사람이 재선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잘하는 분들에게는 또 비례대표를 줄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정치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요 뉴스 중에 힘석희 이거는 정말 힘석희 보도는 언론들 반성해야 돼요. 이 힘석희 선수의 보도는요, 용기 내서 자기애가 그동안 겪었던 그 성폭력이라는 그 4년 동안의 괴로운 시간을 언론이 상품화 시켜갖고 기사 경쟁 따먹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론이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두번 죽이는 거예요, 심석희 의원은. 심석희 선수를. 어? 언론이 자극적인 기사로 4년간 성폭행 당했다. 17세부터 4년간 성폭, 이런. 그러면서 얼굴에 전부 심석희 선수의 얼굴을 도배를 해요. 어?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응? 언론이 심석희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찾아가 기사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응? 이 비상식적인 보도는, 이거는 또다시, 언론 제목이 이래요. 씻을 수 없는 상처. 몹쓸. 야, 진짜 이러면요. 이 심석희 선수가 이런 용기를 냈는데 또한 번, 응? 또다시, 제목이래요. 심석희 4년 성폭행 조재현 전 코치 작심 고소. 체육계 비상.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아주경제신문은 이런 얘기래요. 심석희 조재범 코치 고소 성폭행 방지 웹 없나?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심석희 선수 사진만 나온 보도가 무려 242건. 조재범 전 코치의 사진이 나온 거는 86건밖에 안 되고, 심석희와 조재범 사진을 동시에 게재한 건 79건. 야, 정말 이 언론이 여러분들 이 성희롱 보도 있잖아요. 성폭행이나 이 성희롱 보도를 할때 가장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언론이 왜 욕을 먹어야 되냐면 피해자 중심으로 지금 계속 보도를 내민다는 거예요. 죄는 조재현이가 지었고 제조현이 나쁜 놈인데 온통 언론의 사진에는 심석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피해자의 이미지를 남용하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부르는 게이 자체로 사건의 이건 뭐예요? 그럼 가해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여러분들 잘못된 거냐면요. 피해자 중심으로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다 보니까 가해자가 사라지는 거야. 지금 조재범이라는 이런 사람, 조재현이라는 이런 사람의 이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심석희 성폭행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건의 중심에서 조재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정말 이거는 정말 잘못했고 어떤 심석희 선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거는 이미 예견됐던 거예요. 예견됐던 일이에요. 어떤 게 예견됐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여러분들 청문회 때 그때 안민석 의원이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터지지 않는 곳이 있다. 미투 파동. 바로 체육계다. 빙상계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터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유한국당, 심석희 선수 용기에 큰 박수. 체육계 성폭력, 안타까움 넘어 분노 감출 수 없다. 제가 보면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어떤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폭로들이 있었어요. 체육계는 조용했고, 연예계도 한바탕 소동이 있었죠. 터지지 않은 곳이 또 하나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미투가 아직 안 터졌어요. 자유한국당 니들 이거 얘기할 거 아니야. 내가 요번에 미투 파동을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게 여러분들이 이상했잖아. 왜 자유한국당에서는 미투 파동이 터지지 않나? 그쵸? 내가 볼 때는 체육계에서도 안 터졌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안 터진 것이다. 니들은
심석희 선수의 용기에 큰 박수를 칠 자격도 없다. 니들은 장자연 씨가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권 때 그렇게 당했던 수모를 얘기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어떤 식으로 했냐? 검찰과 국정원을 동원해갖고 장자연 씨의 그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정당이 바로 니들이야. 자유한국당은 미투 파동에 있어서 우리 여성들의 어떤 이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건 자유한국당은 니들은 자격이 없어. 네, 저는 앞으로 그 체육계 성폭력은 저는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보면 엘리트 중심의 체육을 양산하다 보니까 저는 학원 체육이 아닌 엘리트 중심의 체육의 병폐, 폐단이 저는 드러난 거라고 생각해요. 금메달 위주, 그 다음에 국가대표 중심. 그러다 보니까 위계 질서, 빠따 때리고, 막 그런 것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체육계에 쌓여 있는 굉장히 오래된 적폐예요, 이건. 오래된 적폐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수조사하고 잘 해서 제발 기레기들 피해자 중심의 기사를 쓰지 말고 가해자의 몹쓸 짓이나 가해자 중심의 어떤 보도가 나와야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기사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타파의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